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684번째 시간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이성현 쌤 전파 정례 토의가 되겠습니다. 정례 토의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수서 심장 초음파 강좌 제29기가 2020년 10월 21일, 23일, 25일 3일간에 걸쳐서 5번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 초음파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의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이 용초사 제55기입니다. 2020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6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을 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심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교육 장소인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이쪽이 정문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들어가시면 후문 옆에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정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77세 남자분입니다. 속쓰림을 주소,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간이 전반적으로 실질이 매우 거칠고 말초 문맥백 에코가 증가되는데 이건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요? SMA 후방에 복부 대동맥이 탁장되는데 아브도미나 아울타 애뉴리즘인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실질의 간 포면은 스무스합니다만 간실질 점 고에코 선상 점상 고에코 보이고 이런 거는 코메트 테일 에코입니다. 예, 선상, 점상, 고에코, 간실질이 지방 침면처럼 아주 거칠게 보입니다. 이런 거는 좀 코메트 테일 에코가 보이죠. 요거는 완전히 코메트 테일 에코 보입니다. 이러한 간실질 에코가 거칠게 보이는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간에 보면은 노주라리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압도면 아울타가 이렇게 딜라테이션 됐습니다. 여기 판크레아스 SMA입니다. 단축사인데 압도면 아울타 보시면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에는 1.5cm인데 3.4cm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압도면 아울타가 늘어나는 걸 뭐로 생각하는지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이 소견은 리브의 점상 선상 고에코 코메텔 에코는 빌러리 하마토마 소견입니다. 단간 가우전에서 이 태생기에 단간이 이렇게 만들어진데 이 단간이 렘넌트한 단간이 그렇게 주 단간하고 연결을 못된 렘넌트 단간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잔존했다가 이게 딜라테이션 되면 시스터처럼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빔이 리버브레이션 해가 아주 자그마한 점상고했고 좀 더 크면 이렇게 리버브레이션을 코메트 델 에코 선상고에코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좀 더 커지면 작은 무에코 낭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드메 아울타의 애뉴리즘이 있습니다. 보통 이 SMA 하방에는 정상이 1.5cm까지 여기까지 요가 2cm까지 정상인데 3.4cm니까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 복부 대동맥보다 1.5배 이상 커지거나 3cm 이상 커지면 압도미 아울타 애뉴리즘으로 판독이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의 현존 개인교수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초음파는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캔법 USB 한번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음파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부릎 위치를 보십시오. 상당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부릎을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슈페리어의 벤츄럴 포션, 도살 포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8번이죠. 8번의 벤츄럴 도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8번이 되죠. 8번이. 자, 그러면 8번을 보면서 벤츄럴 도살을 각각 따로 이제 트레이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8번에 여기 벤츄럴 포션. 자, 프리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브 위치를 보십시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프로브에. 그 다음에 도살 포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대로 숨을 천천히 쉬십시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또 선생님의 요청에서 제가 새로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입니다. 제1강 간장부터 제16강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제2강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PPT가 있습니다. PPT를 쭉 하는 해설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해설하는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음성이면 비형 간염이 이 세포가 팽창되죠. 그다음 급성염증에 물이 차있는 거죠. 간 조직에 간 세포 주위에 에데마토스 체인지. 그러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동영상 USB는 이렇게 휴대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동영상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